들도 있으니까 올 때까지 약간 여담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공부를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업 들으실 때 많이 써요. 이렇게 필기도 많이 하고 줄도 많이 긋고 나름대로 이렇게 막 쓰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부터 시작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좀 더뎌져요. 느려져요, 오히려. 처음에는 들으세요. 처음에는 뭐 하라고요? 들어요. 그냥 막 들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 들을 때 갖는 불안함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거냐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냥 계속 듣기만 하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책 같은 거 공부할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 모를 것 같은데 안 써놓으면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쓰고 밑줄 긋고 그렇게 해요. 그쵸?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거야.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어머님이 콩나물을 키우시는데. 콩나물을 키우시는데 밑에 이렇게 빵꾸가 뽕뽕뽕뽕 난 거에다가 콩을 심어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다 물을 부어요. 물을 부는데 이 콩나무 밑에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있고 큰 다라이 같은 거 하나 있어요. 물을 딱 부면요. 물이 그냥 여기에 다 빠져요. 물이 이렇게 빠져.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처음에 저렇게 물을 밑에 다 빠질 거면 왜 붓지? 엄마 왜 버?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수룩해졌어요. 콩나물이. 여러분, 지금요, 만약에 여기에서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었다면 아마 그 콩은 썩어서 이렇게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쫙쫙 이렇게. 지금 처음 공부하실 때 모든 과목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정립되지 않은 개념을 설명하겠죠? 개념을 설명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모르고 있는 걸 들으면서 책에다 밑줄 긋면서 쓰는 거, 이게요, 오히려 잘못된 지식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막 써놔요. 나중에 지나서, 먼 훗날이 지나서 그 부분을 잘 알았을 때 처음 써놓은 걸 봐보세요. 기가 찹니다. 이게 뭐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수업 들을 때 쓰고, 밑줄 긋고, 이렇게 하는 게요. 이 물을 빼내지 못하고 가다두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요. 오히려 자라지를 않는다고요. 지금은요, 들으세요. 막 보내는 것 같아. 물이 쫙쫙 빠지는 것 같지만, 콩은 그 중에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양분을 받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필기하시고, 언제 쓰셔야 되냐면, 계속 쫙쫙 빠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게 뭐지? 이게 뭐였더라? 여러분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얘기들이. 그 얘기가 이런 거였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건가? 내 스스로가 의문을 던질 때, 그때 여러분 책을 보세요. 그때 책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막 무분별하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고 정확히 의문을 갖고 있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이 쓸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 설명하는 거막 받아 적으려면요, 이걸 못 따라와요. 하지만 수백 마디로 얘기하는 걸 내가 의미를 파악한 상태에서 저거를 떠올릴 수 있는 단서만 옆에다 딱딱 적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요. 얼마든지 마음껏 필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 거를 뭐 하는 거요? 듣는 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들으세요. 남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들으세요. 책에 있는 거 하겠고, 어차피 책에 있는 거 할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걸 앞에서 강의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러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고. 그 내용을 알려고 온 거지. 그쵸? 들으세요. 들어서 내가 그 얘기,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거 어디에 관련된 건데? 이런 거였었는데? 맞나 안 맞나? 확인하려고 나중에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책에 다 있어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거를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외운 사람들은요, 외워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내면 틀려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여기서 외웠는지 저기서 외웠는지. 또 어쩔 때 외운 것도 생각도 안 나. 배운 것 같지도 않고. 그거는요 여러분 생각 없이 외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필기 안 하고 듣기만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인내하셔야 돼요. 대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 라는 의문점을 갖고서 들으세요. 내가 저걸 꼭 알아야 돼. 알아가야 되는 내용이야. 이렇게 듣지 말고 저 사람이 저 앞에서 강의하는 저 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와 관련된 거야? 그게 왜 그렇다는 거지? 라는 의문점을 갖고서 들으세요. 지루하지 않게. 운행자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즐겁게 공부하세요. 긴장하지 마시라고. 공부할 때요. 내 생각이 자유로워야지 여러분. 내 생각이 자유로워야지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저거 알아버려야지. 저게 중요하대. 알아버려야지. 여러분 이 강박관념은요. 암기하게 만들지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아요. 문행지 아시겠어요? 열어놓으세요. 열어놔요.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틀거리만 갖고 열어놓고 마음껏 생각하세요. 나중에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걸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안 배운 것도 여러분 다 알아. 문행지 아시겠어요? 배운 것도 까먹는 공부하지 말고 안 배워도 내가 배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공부를 하세요. 그때가 곧 올 겁니다, 여러분.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가요. 그러면, 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행정계획의 범위 안에서라면, 일반 사인들의 토지의 이용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건 배웠어요. 그쵸? 일반적으로 이렇게 규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외에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뭐를 위해서라면요? 공익을 위해서라면, 이 행정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일반 사인들 있죠? 일반 사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일반 사인들 거인 토지 건축물, 물건이죠? 맞아요? 이 물건에 대해서도 이런 규제 외에 강제적으로 경제적 부담도 지을 수 있어요. 뭐를 위해서라면? 공익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인 공법상의 약속된 규제 외에도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사인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를 위해서라면? 공익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이거를 공적 공익을 위해서라면 되겠어요? 사인의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물적
공용 부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적 사인의 재산권에, 맞아요? 물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강제적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물적 공용 부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그냥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니까 사람 공법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물건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공용부담법이 공법이에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뭐를 위해서라면 이거를 위해서라면 공익을 위해서라면 사인의 토지, 건축물, 사인의 재산권을요 수용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걸 공용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이라는 건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적인 거죠. 그래서 수용은 공익을 위해서라면 사인의 토지 건축물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뭐로 보상하고? 뭐로 보상한다고요? 네, 현금으로 보상하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힘,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공용 수용. 수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용.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용이라는 걸 많이 배워요. 여러분들이 공부, 공법 공부할 때 수용권, 수용, 사용권 막 이런 걸 많이 배워요. 그 얘기는 언제 나오는 거다? 뭐를 위해서? 이거를 할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라면 일반 사인의 토지 건축물을 현금으로 뭐하고 보상하고 강제적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자가 그거를 사갈 수 있는 힘, 이게 뭐라고요? 공용, 수용, 수용권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강제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알아야 돼. 왜 강제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는요, 씨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가를 갖고서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하는 자가 서로 협상을 벌이는 게 아니라고, 시세를 갖고서. 그거는 그냥 민법에서 배우는 매매지.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왜 얘는 강제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돈을 수용가, 보상가를 현금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이 보상가를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나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으로 구합니다. 무슨 가격으로 구한다고요? 감정가격으로 보상가를 산정을 해요. 가격 시점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가격을 갖고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받는 거예요? 좀 덜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덜 받는 꼴이 되니까 응하려고 그래요? 응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안 응하려고. 그렇다더라도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라면. 이해하셨어? 에? 그래요. 잘했어요. 꼭 이해했대.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그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지라는 걸 인정해요. 환지권. 무슨 권이요? 공용 환지예요. 뭐를 위해서라도. 꼭 이거야. 이거를 위해서 하는 자는요, 지가 무슨 지자예요? 땅지요? 이분들이, 배운 분들이 왜 그래? 왜 배운 분들이? 땅이 뭐예요? 땅이. 배운 사람들이. 제가 이걸 땅이라고 합니까? 땅이라고 해? 뭐라고요? 사인의 무엇을? 토지를. 사인의 토지죠? 토지를, 토지를. 환은 무슨 환자예요? 교환할 때 환이죠. 무슨 또 바꾸는 환자예요, 또. 아, 알았어요. 그냥 교환. 이게 더 편하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공법 시간에 있어요. 들이대면 돼요, 안 돼요, 저한테? 네, 여러분은 지금 공법적 규율을 받는 시간에 있는 거예요. 운행자 아시겠어요? 네. 함부로 여러분 자유롭게 하면 돼, 안 돼? 우리 약속하고 왔잖아.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니까, 공법 시간에는. 운행자 알아요? 공법을 배우신 분들이 이래? 그렇게 들이대고 싶은 건 어느 시간에 하면 돼? 민법 시간에 하면 되네, 민법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좀 졸려. 자요. 괜찮아.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졸립대는데. 그러나 공법 시간에는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제가 자지 말라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어? 민법 시간에는 심각하게 이렇게 해도 돼. 공법 시간에는 뭐 하라고요? 웃으라고 그냥 자유롭게.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셨냐고. 민법 시간에는 써도 좋고 밑줄 그어도 좋아요. 공법 시간에는 그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들으라고. 어떻게 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거 이럴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막 얘기해도 좋아. 1월달, 2월달까지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 선생님 얘기 듣고 이게 이런 거라면 그러면 공법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은행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거 수업시간에 막 얘기해요. 틀려도 좋으니까.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3월달 되면 내가 얘기하는 게 여기 다 있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혼내고 안 혼내고는 내 맘이에요. 아니, 왜 그것까지 당신이 관여를 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묻는 과목에 진행되는 내용 속에서 생각나는 걸 얘기하라고 그랬지,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행인지 알아요? 네, 됐어요. 환지는 교환 환자예요?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라면 사인의 토지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교환해 줄 수 있는 힘, 이게 환지입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권이라는 게 있어요. 환권. 권은 권리죠. 뭐에 대한 권리겠어요? 이거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토지만 얘기한다면 토지라고 쓰잖아, 이렇게. 근데 권, 그러면 얘는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죠.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라면 건축물과 건축물이 깔고 있는 토지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사인의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환, 교환시킬 수 있는 힘, 이게 뭐라고요? 환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공법은 공익을 위해서라면, 뭐를 위해서라면? 공익을 위해서라면 수용, 환지, 환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수용, 환지, 환권이 어떤 건지 아시겠냐고? 개념 아시겠냐고? 수용은 현금으로 보상하고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거고, 환지는 토지를, 뭐를? 토지를 강제적으로 교환해주는 힘이고, 환권은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환시켜줄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개념 딱 정리해 놓으세요. 됐죠? 이렇게 해놓으면 언젠가는 써먹지 않겠어요? 곧 오리니. 됐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공법이야. 이게 뭐라고요? 공법. 이게 공법이야. 부동산 공법이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야.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 규율의 총체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논리 구조를 갖는 거면, 이러한 논리 구조를 갖는 거면 다 뭐라는 거예요?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논리를 갖고 있는 법 중에서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돼서 필요한 법 6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법 6개가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근데 이 6가지의 법은 다 이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봐봐. 그러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을 해요.
맞아요? 수립 잘해야 돼? 막 해야 돼? 현실에 맞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걸 조사를 해요. 뭘 한다고요? 조사.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를 해, 조사를. 뭘 한다고요? 그게 기초조사예요. 어느 거 조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장님이 대전광역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요. 그러려면 우리 대전광역시의 기후, 인구, 사회, 경제, 문화, 대전광역시를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기초조사예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듣는다고 그랬죠? 예? 주민의 의견 들어요. 예? 주민의 의견 듣죠?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가 누구예요? 의회지. 주민의 의견 듣고 의회 의견 들어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어디든지. 근데 이게 만약에 비구속적 계획이면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 뭐라고? 공청회. 구속적 계획은 공고 열람. 주민의 의견 들었으면 그들의 대표가 의회잖아, 의회. 의회 있어요, 없어요? 그자들의 의견 들어서 수립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수립했으면 결재를 맡아야 돼, 안 맡아야 돼? 결재 맡아야죠.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도지사. 시도지사가 했으면 누구한테? 장관. 이렇게 결재 맡아야 된다고. 근데 비구속적 계획은 그 행정 주체만 구속하는 거잖아요. 승인이라고 그래. 그 행정 주체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면 돼. 승인. 맞아요? 근데 구속적 계획은 그 행정 주체만 구속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구속하니까? 일반 국민들까지 구속하니까 결제 라인에 반드시 고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고시. 알려줘야 된다고. 그자들만 알면 안 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있어요. 결정고시, 인가고시 이렇게 뒤에 고시라는 말이 들어가. 그러면 그 계획은 무슨 계획이라는 거야? 구속적 계획이라는 거야. 국민들을 구속하는 계획이라고. 맞아요? 그럼 어쨌든 그자들이 승인하거나 결정고시, 인가고시 해주잖아. 잘해줘야지. 이자들이 행정주체니까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행정계획의 내용이 다른 관련 부서들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결재를 해주기 전에 협의를 거쳐요, 협의. 이게 시도지사면, 결재권자가 누구면? 시도지사면 관련된 행정기관에 장하고 의견을 나누면 되고, 이 결재권자가 장관이면 누구하고 의견을 나눠야 돼? 중앙 행정기관의 장하고 나 같은 레벨로 가야지. 장관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심의라는 걸 거쳐요. 전문가 집단들의 됐어요? 그자들의 심리 의결을 거칩니다. 이게 시도지사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지방. 이게 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결재를 해주게끔 돼 있어요. 행정계획은 여러분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 어디든.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계획의 절차를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맨날 이렇게 돼 있어.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행정주체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려면 뭐부터 해라? 조사부터 해라.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의견 들으라고. 주민하고 의회. 맞아요? 그래서 수립하고 수립했다면 결재 맡아야지. 누구한테? 상급기관의 장한테 결재를 맡아요. 그럼 결재권자는 결재해주기 전에 뭘 거치라고? 협의, 심의, 결재, 끝이라고. 이해하셨어? 어디나 똑같아요 이거는. 됐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해야 되는 공법이 뭐냐면 이 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계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세 글자 이상만 되면 못 외워. 그러니까 법명도 줄여. 국계법 이렇게. 국계법이 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공법이라고 그랬죠? 뭐를? 무엇을? 나오잖아. 공법은 여러분 말 속에 다 있어. 갖다 때려 맞추면 돼. 뭐를? 뭐를? 국토를 이용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계획적,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맞아요? 먼저 뭐 한다고? 먼저 뭐를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 이 계획이 행정계획이라고.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행정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국토가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뭐 하려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법. 이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제 이것도 책 봐야지 알겠어요? 책 안 봐도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하라고. 다 배웠잖아. 갖다 들이대면 돼,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 여러분. 지금. 앞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까? 이 법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용하는 방식은 토지를 개발하면서, 토지를 보전하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국토가 개발 보전되도록 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국계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 봐요, 여러분. 그림 그리면 되잖아. 그림 그려. 국토지. 국토예요, 여러분. 얘를 효율적으로 뭐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대요. 맞죠? 여기 봐요. 그 계획이 뭐냐면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여기 봐요. 이제 다 온 거야. 다 했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막 들이대는 거야. 들이대.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은 어디를 얘기해? 도시군 어디라고? 특별시. 오케이.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국토를 나눠야지. 아,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구나. 국토를 기존에 있는 뭐별로 도시, 군으로 나뉘어서 이 국토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군으로 도시군마다 계획을 수립하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그 도시군의 계획에 의해서 토지가 이용되도록 하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만들어진 법이 국회법이구나.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도시군이 어디라고? 특광시군. 그러면 얘를 잘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한 계획이지. 그러니까 얘 잘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맞아요? 예? 그럼 얘는 특광시군에 대해서. 맞아요? 자, 이 도시군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그 도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본계획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도시군에 관한
기본 어떤 특정 분야에 관련된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관련된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종합계획.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금 이제 도시군 무슨 계획이 있어요? 관리계획이 있어요.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되는 계획이다?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뭘 받아서? 지침을 받아서 그 도시군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구체적 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봐요. 도시군 계획은 특광 시군에 관련된 계획인데 크게 뭐가 있다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국토가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줄이고 줄여서 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군마다 무슨 계획 수립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해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개발, 정비, 보존되도록 함으로써 뭐 하려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국계법이야.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얘가 없으면 국토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근데 얘를 잘 수립하기 위해서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선행된다 이거죠? 그게 뭐라고?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여러분 봐. 기본계획은 도시군의 뭐를 살려서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그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되는 계획이다? 지침. 그럼 얘는 행정계획이니까 수립해야 돼? 안 해야 돼? 누가 수립해? 누가 수립해요? 행정주체 중에서 누구? 누구? 뭘 또 시도야? 누구?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도시군 계획이니까 누가 수립한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아, 이 사람이 수립한다니까, 여러분. 여기 봐. 맞죠?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수립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특별시장은 특별시 조사해. 광역시장은 광역시 조사해. 일반시장은 일반시 조사해. 군은 군수는 그 군 조사한다고. 사회, 경제, 문화, 기후, 토양 뭐 이런 모든 거 다 조사하라고. 맞아요? 예, 지침 정해주고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해주는 계획이니까 구속적, 비구속적. 비구속적. 그러면 주민의 의견 뭘 통해서? 그래.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 들어.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군 의회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의회 의견 들어서 수립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아,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그럼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결재가 승인이지. 결재가 뭐라고요? 시장 군수니까 누구야?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니까 누구한테? 여기 봐, 여기. 여기 봐! 책 보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이제 들이대는 거야. 도지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큰 특징이 이거야.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뭘 살려서?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그러면 여기 단위 도시군마다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특성을 살려서 그 도시군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기 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 이 말의 의미가 예를 들면 기본계획은 이 시하고 이 시하고 관련된 묶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기야 여기 생각하라고 기본계획은 뭘 지역적 특성 단위 특광 시군에 그 시군의 특징을 살려서 그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해주는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군마다 수립되는 거지 이 시와 이 시를 합쳐서 하나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여기 봐요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된다 못 된다 된다 못 된다 될 수가 없지 없잖아 여기에만 수립한다며 어?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과 관련된 걸 해야지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며 어?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수립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나라 전체에 관련돼서 수립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장관도 수립권자가 돼야 안 돼 누구만 수립한다 특광, 시장, 군수만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시냐고 뭘 알아 또 알기는 또 여태껏 다 틀린 대답하면서 됐어 여기까지 아 여러분 지금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쓰지도 말고 여기 봐 단서를 준다니까 내가 단서 주면 그냥 갔다가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내가 맞는 대답을 내가 그동안 공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걸 얘기해야지 절대 아니야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 아까 배운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내가 얘기해 볼게 아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이런 학습에 익숙하지가 않아 뭔가 답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답을 얘기해 그러니까 난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 없이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첫째 시간에 배운 거를 토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물어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하라고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좋아 그러면 돼 이제 지금 약속했어 이제 슬슬 내가 첫째 시간에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 저 들어온 것 같아 아직까지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몇 명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웃고 나가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됐죠? 됐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니까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요. 지역계획이니까. 근데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은 자치적으로 운영하라고 한 거고. 맞아요? 거기와 관련된 계획이잖아. 그 계획을 장관이 결재해주면 돼, 안 돼? 개입하면 안 되겠지. 맞잖아. 여기하고만 관련된 계획인데 장관이 지자체 그 행정에 개입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네들은 승인받는 게 아니야.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자기네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해요. 나 이렇게 운영할 거야. 그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자들이 이렇게 결제를 할 때는 뭘 거쳐야 돼? 서 미를 거치고 뭘 거쳐서 12를 거쳐서 확정 승인하면 돼요. 다 지자체장이죠. 그러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재를 해주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 조그만 지방에 조그만 시군이 있어요.
맞아요?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고, 여기 이만큼은 대전광역시. 자, 이만큼은 부산광역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의 대도시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고, 저 시골에 조그만 시군이야. 그러니까 인구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인구가 얼마밖에 안 된다.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라면 지침 정해주는 기본계획 없어도 뭐만으로? 관리계획만으로도 계획적으로 토지를 개발해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런 생각 들어요? 원래 시군이면 기본계획 수립해야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방의 조그만 소도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더라. 그 조그만 게 어디냐?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않는 아주 시골의 조그만 시군이어야 돼요. 인구가 얼마 이하다?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라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아실 수 있겠냐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생각하는 거야. 여기 봐. 여기가 천안시예요. 여기는 아산시야. 맞죠? 천안시장은 천안시의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아산시장은 아산시의 기본계획 수립해야 돼. 맞죠? 근데 아산 여기에 KTX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천안 아산역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냥 아산에 있는데 아산역 그러면 되지. 왜 천안 아산역이라고 할까? 아산이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아산시 위에 있는 토지에다가 천안 아산역을 설치했어요. KTX 역사를. 그러니까 천안시장이 이걸 딱 보니까 야, 아산시에 KTX 역사가 생기니까 요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시의 이 정도도 토지의 이용이 좀 달라져야 돼, 안 달라져야 돼? 좀 연계해서 개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얘의 토지의 이용을 정해주기 위해서라면 아산시 역사의 요 토지의 이용을 어느 정도는 연계해서 수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천안시장이 아산시의 기본계획 수립할 수가 없잖아.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천안시장은 이웃하고 있는 아산시 관할에 있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즉 기본계획은 연계해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천안시장이 아산시장 거를 수립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웃하고 있는 시군의 관할을 우리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냥 막 수립하면 아산시장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이렇게 하려면 아산시장과 미리 뭐하라고? 협의해라. 이해하셨어요? 이게 연계 수립이야. 이해하셨냐고? 정말? 그래요. 근데 얘네들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 천안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 그러니까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몇 년마다? 5년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야, 이렇게 계획들은.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계획이라고?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 기본계획은 누구만 수립한다? 시장, 군수만 수립하는데. 맞아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있다, 없다? 있고 연계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포함되는 시장군수와 미리 뭐하라고? 협의. 다만 얘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맞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다면 확정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지사에 뭘 받아라? 승인. 끝. 여러분, 기본 계획은 이것만 알면 다 맞춰. 이해하셨어요? 이 얘기가, 자, 여기 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단위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뭐가 되는 계획이다?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럼 예의 지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도시군 관리 계획. 얘는 엄청 중요해요.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행정주체. 왜 수립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행정계획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까? 모든 행정계획은, 무슨 계획은요? 모든 행정계획은 크게 두 가지야, 내용이. 하나는 어떻게 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나는 어떻게 하면 공공복리를 증진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얘도 도시군 관리계획이 토지를 개발정비 보전할 때 이 도시군 토지를, 무슨 토지를요? 도시군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를 정하는 내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뭐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 구역, 무슨 구역이요? 용도 구역이라고 있어요. 자, 용도 구역은 그냥 외워. 개도시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게 있어요. 여기 봐요. 개가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 무슨 구역이요? 도는 도시자용 공원 구역. 따라해, 빨리 모르니까. 찾지 말고. 됐어요? 시는 시가와 조정 구역. 수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래요. 하여튼 네 글자 이상만 되면 뭐 이래요. 자, 개가 뭐라고요? 개가 뭐라고요? 개발 제한구역. 좋아. 한번 얘기하려고 한번 해봐요. 도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어이없으니까 웃네. 그동안 계속 인상 쓰고 있다가. 어?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시는 시가와 조정구역. 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자원이 아니라 수산자원보호구역. 됐어요? 개가 뭐라고요? 도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는 시가화조정구역. 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무슨 개발구역? 개발은 아무데나 개자를 붙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여러분 외우는 거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그래요? 이해하는 거 좋아해요? 외우세요. 자, 이거는. 자, 개도시수. 개가 뭐라고? 도는? 시는? 시가와 조정구역. 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보호구역. 맞아요? 요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용도구역. 이 네 가지가 뭐라고? 용도구역. 용도구역 그러면 개도시수 이 네 가지만 있는 거야. 그렇게 알아야 돼? 개도시수. 개는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도는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수는요? 시는요? 시가와조정구역. 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개가 뭡니까? 개발제한구역. 이렇게만 알면 안 된다고. 개도시수 이 네 가지가 뭐라고? 용도구역이라고.
이해하셨어? 됐어요? 그래. 그래서 이게 토지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정해주는 계획이에요.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젠 뭐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개발하는 거 얘기합니다. 보세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에 관한 계획. 여기 봐요. 그냥 책에 다 있어.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게 공익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사업이 무슨 사업이겠어? 공익사업. 그러면 이 공익사업을 하는 자는 수용할 수 있어? 없어? 환지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분명히 여기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좋았어. 마지막으로 아주 독특한 거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여기 여러분 여기 봐. 출발부터 잘 알아야 돼. 자, 여기 봐.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을 뭐 하기 위한 거야? 개발은 신개발, 정비는 구개발, 낙후된 데 다시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정비도 개발이지. 개발하고 뭐 하기 위한 거야? 보존하기 위한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은 분명히 도시군을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에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토지의 사용 목적 정해주는 거야. 개발할 토지인지 보존할 토지인지 사용 목적 정해주는 게 뭐라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거고 개발을 하는데 계획, 행정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니까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하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해주고 신도시 만들고 구도시 정비해주는 정비사업 한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독특한 거야. 지금 이거 설명해줘. 예? 이거 설명해줄게요. 여기 봐. 여기 봐, 이제. 자, 이제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자, 앞으로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지역이라는 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구라는 말, 구역이라는 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공법 공부하다 보면 여기 뭐 지역, 지구, 구역 맞아요? 지구, 구역 엄청 많이 나오잖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게 공법에서 많이 나와요. 이해하셨어? 자, 지역은 여기 봐요. 지역이라는 말이 공법에서 쓰인다. 전체야. 지역은 전체에 대해서 쓰이는 개념이에요. 지역이라는 말이 붙으면 전국 어디든 맞아요? 어디든 이런 뜻이 전체.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거, 일반적인 거, 1차적인 거,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할 때 뒤에 지역이라는 말을 붙여. 맞아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지구하고 구역은 그림 이렇게 그려놨잖아. 전체겠어? 일부겠어? 오케이. 일부야. 일부에 대해서 기본적 일반적인 것에서 여기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특정한 그 무엇 이거야. 이럴 때 지구 구역이라는 말을 붙여. 이해하셨어? 이해하셨냐고? 그럼 여기 봐. 알았나 몰랐나 설명해 드리는 거. 이것만 알아도 이제 해결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를 단위로 한다고? 전부 일부. 맞잖아. 일부죠. 에? 어디의 일부야?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도시군의 전체가 아니야. 어디라고? 일부. 그러면 얘는 개발과 관련된 거야? 보존과 관련된 거야? 이거 다 개발이잖아, 이런 거. 그쵸? 얘는 일부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아니면 특수하게. 그래서 이 일부 토지를 특수하게 개발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어? 어떻게 해? 이 일부 토지를 개발할 때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 일부 토지 이용하기 편리하게. 동시에 전체의 미관이 좋게. 전체의 환경이 끝내주게. 환경도 좋고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보아서 아름다운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부 토지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특수개발이지. 이해하셨어? 즉 복합개발이라고 그래. 무슨 개발? 복합개발이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기능, 미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 그러면 일부 토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래. 기능, 미관, 환경, 조화를 이루는 복합개발하려고 그래요? 이 내용은 포괄적이겠어요? 구체적이겠어요? 아주 구체적이겠어요? 진짜 진짜 구체적이겠어요? 진짜 진짜 구체적인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요. 여러분 문제 내면 어렵게 내면 제일 어렵게 낼 수 있는 데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문제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뭐 한다고 해도 진짜 진짜 구체적인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외워요. 하지만 이 의미를 잘 알면 진짜 진짜 구체적인 것도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일단은 개념은 그거라고. 여기 봐요. 지구단위 계획은. 뭐는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를, 맞아요? 일부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한다. 개발,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개발, 정비하는데 어떻게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환 환경을 확보하며 무슨 개발한다? 복합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지구 단위 개념 아시겠냐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배웠으니까 이거를 알면 돼. 이거를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진짜 중요한 거 갑니다. 진짜 중요한 거 가요. 이제 여기 봐요. 용도 지역. 무슨 지역이요?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들어갑니다. 맞아요? 맞죠? 용도 지역은 전체면 뭐겠어요? 국토죠. 국토지. 맞아요? 아, 맞잖아. 토지의 전체면 국토지. 됐나요? 국토를. 자,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뭐에 따라? 특성에 따라. 국토에 대해서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가장 무한, 기본적인, 1차적인, 일반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자. 맞아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이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다시. 용도 지역은 됐어요? 전국토를 대상으로 그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자.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해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실 수 있겠어? 예? 그러면 여기 봐요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 행정계획이지? 행정계획. 왜? 이거 아니에요.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전국토를 대상으로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사용목적을 정해주고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은행인지 알아요? 여러분, 공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공공복리 증진하려고 만들어진 게 공법이야. 그거를 하기 위해서 딱 만들어진 제도가 뭐냐면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니까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이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아주 아주 중요하겠어. 그러면 우리는 공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공공복리 증진할까 이거를 배우게끔 돼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땅 하는 게 뭐라고? 용도, 지역,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공법을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부터 알아야 돼? 용도, 지역부터 알고 가면 공법의 반은 끝난 거야, 이제. 그게 무엇에 의해서 지정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맞아요? 기본적인 사용목적을 정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기본적인 사용목적 정해주는 거예요? 같은 토지상에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복 지정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 토지는 이렇게도 이용하고 저렇게도 이용하고 말 돼 안 돼? 아, 그럼 기본적인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실 수 있겠어? 됐죠? 여기 봐. 그 중요한 거 공부합니다. 예? 그 용도지역은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도, 관, 농, 자. 도는 도시지역. 도는 뭐라고요? 관은요? 관리지역. 관리. 농은요? 농지지역. 여러분 농지면 농지지. 무슨 농지지역이 어딨어? 농지지역이. 농지면 농지지. 농림. 농림. 전답가수원 이거 농지 있죠? 농지 이렇게 나오는 건 지적법스럽잖아. 자, 자는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 외웁니다. 자, 도가 뭐라고? 관은? 농은? 이분들 이상하게 발음하네. 농, 기분 나빴나 봐. 농, 림 지역. 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됐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얘네들은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 이런 거 아는 게. 여기 봐. 그러면 갖다 말 붙이는 거야. 농림 지역이니까. 농림지역이니까 그 토지, 농림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에 농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아니, 나무숲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아요? 산림. 아, 산림이라고 얘기해야지, 산림. 이게 뭐가 있다고요? 산림. 농지하고 산림이 있어. 여기에 농지하고 산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는 거야. 농지 산림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얼마나 잘 알아? 아, 농지하고 산림은 보존해야 된다. 여기 농지하고 산림이 많은 토지가 있는데 이 농지하고 산림을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농림지역이에요? 왜 보존해야 합니까? 물어봤더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보존해야 됩니까? 농업하고 임업을, 농림업을 뭐하기 위해서? 진흥시키기 위해서. 뭐를 위해서?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농업 생산물 많이 나오게 하고 임산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맞아요? 농지와 산림을 뭐 해줘야 되는 거? 보존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는 무슨 지역이다?
농림지역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이거 안 외워도 되잖아. 농림만 알면 되잖아. 농림업진흥만 알면 되지.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대전광역시에 어디예요? 대전광역시에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지 살림을 보존해야 되는 곳이 있어. 그럼 거기는 무슨 지역이야? 농림지역이야. 서울특별시에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지 살림을 보존해줘야 되는 토지가 있어. 거기 무슨 지역이야? 부산광역시에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지하고 살림을 보존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토지가 있어. 무슨 지역이야? 맞아요. 여러분 여기 봐. 용도 지역은 지역마다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으면 똑같은 용도 지역이 지정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어? 용도 지역은 지역마다 다르다, 전국이 획일적이다. 획일적이다. 따라서 용도 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의 관리는 지역마다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하면 되잖아. 대전광역시의 농림지역은 대전광역시 조례로 이렇게 관리해나가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획일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규제를 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시행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요. 조례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지역마다 조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O예요? X예요? X예요. X라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정한다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 이해하셨어? 그래, 여기 봐요. 자가 뭐라고 그랬죠? 자연. 자연 환경을 뭐 하자고? 그러니까 얘는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뭘 보존하자고? 그 특징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줘야 될 특징이 있는 토지면 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전국 어디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자연환경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나? 산수. 산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산수가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자연. 얘 개발하자고 보존하자고. 보존하자고. 자연환경 보존하는 거야 지금? 보존해 이게?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해안 보존돼야 안 돼. 수자원 보존돼야 안 돼. 여기 자연 속에 있는 생태계 보존돼야 안 돼. 상수원 보존돼야 안 돼. 에? 여기에 문화재 있어 없어? 문화재 보존돼야 안 돼. 오케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보존하는데 자연환경 보존하다 보니까 해안, 수자원,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다 보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여기 봐. 여기 봐.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도 농지 있고 산림 있어요, 없어요? 농지 있고 산림 있어요. 예? 근데 얘 농림업 진흥시키려고 보존한다고? 아니, 그러면 농림지역이고. 그러면 절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안 돼. 이해하셨어? 뭘 보존하려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지 살림 보존하면 그거는 무슨 지역이 되는 거야? 자연환경 보존 지역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어느 분은 농지하고 살림은 농림 지역에만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안 돼. 이런 목적을 위해서 보존해야 되면 다 무슨 지역이야?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지살림 보존하면 농림지역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수자원 같은 거 보존되잖아. 보존되죠? 얘는 희귀 수자원 보존하는 거지. 근데 동해안 쪽이야. 동해안 쪽이라 희귀한 게 아니라 오징어가 엄청나게 많어. 거기에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희귀한 수자원이 아니라 엄청 많은 수산 자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는 보존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런 거는 그 자원을 보호하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수산 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곳도 어디에 들어간다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들어가.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이런 특징이 있으면 다 무슨 지역이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야. 도시 지역은 개발해야 될까? 보존해야 될까? 왜? 그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야.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야.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려면, 산업이 발전하려면 개발 중심으로 이용해야 되는 토지가 무슨 지역이야? 도시 지역. 그게 무슨 지역이야? 도시 지역.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 봐. 여기 봐. 막 개발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편리할 수가 없죠. 예? 주거지로 개발해야 될 토지는 주거지역. 이해하셨어? 상업지로 개발해야 되는 곳은 상업지역. 공업지로 개발해야 될 곳은 무슨 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뉜다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도시지역이라도 다 개발만 하면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도시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녹지를 보존해줘야 되는 곳도 있다, 없다? 그게 무슨 지역이에요? 녹지지역. 또 주거지역도 더 뭐 끝내주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토지, 뭐 일반적인 주거지로 막 더 나뉘어져. 근데 그 나뉘어지는 건 지금 안 할게. 너무 어렵잖아, 이거 아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어떻게 나뉜다고? 주, 상, 공, 녹. 주가 뭐라고? 상은? 공은? 녹은? 됐어. 됐어요? 그 다음에 관은 관리지역이야. 일명 철험지역이라고. 무슨 지역? 철험지역. 처음 철험. 철험, 철험. 아우, 됐어요. 뭐, 이것까지 써줘야 돼? 철험지역. 뭐뭐 철험지역. 여기 봐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닌데. 뭐는 아닌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관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무조건 되고 보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거기는 무슨 관리지역이야? 보전관리지역. 여기 봐요. 농림지역은 아닌데. 무슨 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지 살림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 맞아요? 그럴 때는 농림지역처럼이지. 그러면 무조건 되고 생산이라는 말이 붙어. 무슨 말이 붙는다고? 농업생산, 임업생산. 생산이라는 말이 붙인다고. 이해하셨어?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이야. 됐어?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아닌데 도시지역처럼 개발해야지. 개발은 막해, 계획적으로 해? 오케이. 그래서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이야. 이해하셨어요? 예? 예? 네. 앞으로 용도지역 하는데 보전이라는 말이 딱 붙었어. 그러면 아,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생산이라는 말이 붙었어.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처럼이야.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원래는 도감농자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도시지역은 개발이고 나머지 관농자는 보존 위주의 토지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이렇게 얘기도 해.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이해하셨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세 가지가 있어. 관농자. 이해하셨어? 그러면 우리 시험에 도시지역이 많이 나올까?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많이 나올까? 아닌 지역이요? 이분들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중개사무소를 차려. 중개해야 될 거 아니야? 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 찾는 사람 있어, 없어?
여러분 보존 용도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잘. 여러분 여기 봐. 도시군 관리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도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맞아요? 다 어디 위주로? 개발 토지 위주로 간다고. 이게 다 개발하는 내용 아니야. 얘는 사용 목적 정해주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또 여기 봐봐. 자격증 땄어? 그러면 중개할 때 주택을 많이 해? 상가를 많이 해? 공장을 많이 해?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상가야? 공장이야? 그 다음에 얘가 많이 나와. 공장 중개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 따기야. 맞아요? 공업적 잘 안 나와. 대신 그 다음부터는 토지 중개로 들어가는데 도시지역이 아닌데 도시지역이 아닌데 그러면 땅값이 좀 낮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활용도가 높은 토지가 어디야? 계획, 관리. 얘가 많이 나와. 토지 중개로 가는 거야, 이때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런 느낌들이 확 와야 되는데 느낌들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 외운이라고 정신이 없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 좀 씁쓸하네. 여러분 여기 봐. 여기 봐. 제가 여기 봐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깨끗한 상태에서 모한 상태에서 여기 처음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여러분. 이 공부 합격하기가. 그 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안해요. 2학년이라고 불러요. 기득권자라고 불러요. 그런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봤어.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그분들도 처음에 백지화 상태에서 처음에 지식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키셨을 거야. 그쵸? 근데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 그렇게 입력된 내용을 갖고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렇게 입력된 게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약간 변질돼서 입력이 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집어넣기에 급급했다는 거야. 그 지식을 토대로 이거를 공부하려면 여러분 그 잘못된 걸 반영하면서 나오게끔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시 공부할 때 유리한 면도 있지만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그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입력을 시켜줘. 그래서 그걸 보게끔 해주면 그 사람들은 저렇게 봐야 되나 보다 하면서 막 따라와. 근데 이미 나한테 분석의 도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내 분석의 도구를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합리적이질 못해. 못한 부분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여기 2학년 되시는 분들 있어. 그쵸? 보세요. 2학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에 공부해서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수업을 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이거를 흡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게 강의하는 분의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여과돼야 돼. 그래서 잘못됐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래네? 그럼 여러분 그거 반드시 고쳐야 돼. 그거 버리는데 욕심, 미련 버리면 안 돼. 저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난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버리세요. 2학년들은 기존에 있는 잘못된 논리 구조를 버리는 것부터 공부가 시작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1학년들은요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이게 용도지역이에요. 알겠어요? 예?
여기 주거지로 개발해야 돼. 맞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주거지로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공장 지을 수 있을까? 왜? 주거활동에? 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허용하지 않아요. 여기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에다가 나이트클럽 이런 거 지을까? 될까? 안 될까? 상식이지 여러분. 상식 아닌가? 여기에다가 정신병원 지을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엄청나게 큰 정신병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거 허용할까 허용하지 않을까? 허용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법에서도 허용 안 해요. 하지만 법이 앞서기 전에 내 아파트 옆에다가 정신병원 큰 거 짓는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도끼 들고 일어나. 상식이라고 그런 거. 작년에 그런 게 시험 때 다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그런 거 나왔어. 그런 거. 근데 배운 적이 없어서. 외우지 못해서.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아우, 나속 터져갖고.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내가. 아니, 틀릴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틀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공법을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되게 잘 외워. 뭘잘 외우냐면, 도감 농자 잘 알아. 주거지역 알아. 진짜 공부한 사람은 주거지역은 다시 전형 일반준 이것도 알고, 전형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이런 것까지 다 아는 사람 여기 있어요. 처음 온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 다 외운 사람 여기 있다니까? 근데 뭐. 근데. 그게 뭐 어째서? 외웠을 뿐이에요. 활용할 수 없는 지식은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근데 왜이 자리에 있냐고, 다 외웠는데. 작년에 합격했어야지. 왜? 왜 내가 이 자리에 또 있어야만 했는가? 그걸 다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2학년들은 한번 생각하세요. 2학년들은 반드시 그걸 생각해야 돼. 내가 몰라서? 아니요. 몰라서가 아니잖아. 다 알잖아. 단, 뭘 못해서? 활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까 어느 분이 나는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예,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의 99.9%가 다그 얘기합니다. 하지만 99.9%가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는 공부 안 되니까요. 그래서요, 합격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시하는 사람들의 90%가 떨어진다고. 10% 정도가 합격을 하고, 90% 이상이 다 이해하는 공부한다고 해놓고, 다 외우는 공부하니까, 시험 당일날 딱 보고 나서 합격자, 불합격자 딱 나오면 90%는 떨어지고 10%는 합격을 하는 시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다 몰라도 돼. 이거. 세분되는 거안 외워도 돼. 나중에 의미 알고 공부하다 보면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저절로 되게끔 돼 있는 걸 어렵게 외우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10월 며칠 때까지 우리가 공법을 갖고서 공부를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건 있지. 모든 걸다 암기하지 마라, 이건 아니지. 그쵸?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건 있어요. 모든 과목이든. 그 기본적인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그걸 갖고서 생각하고 유추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준비가 안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 네가 얘기해봐. 얘기하면 그게 중요해? 그래, 입력. 내가 이거 암기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내가 공부할게. 여러분 이런 자세로 수업을 들어요. 모든 시간. 그거 바꿔야 된다고. 모든 시간. 이제 저 과목에서는 저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래. 그래서 저렇게 열변을 토해서 이야기를 한대. 그럼 저게 뭐지? 저게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알아버리면 여러분 실력은 업되고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 사고력을, 자세를 그렇게 바꾸셔야 돼.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여기 앉아갖고 너 얘기해봐. 그게 중요하다고? 야, 별표 몇 개야? 세 개? 그럼 이거 집에 가서 별표 세 개 놓고 그 외워. 이건 수동적인 거야, 여러분. 수업 시간에 졸려. 설명 안 듣고 그냥 그래, 너는 별표 몇 개인지만 그것만 얘기해. 집에 가서. 여러분, 이거 의미가 없다고. 수업 시간에 즐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참여하면 즐겁지. 알아가는 게 많으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하면 재밌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 괜히 얘기했다가 틀려서 망신당하면 이게 무슨 아유, 가만히나 있자. 뭐 이러면 안 된다고. 같이 한번 멋있게 1년 동안 만들어 가봐요. 내가 여러분 공법 박사 만들어 줄게, 박사. 내가 여러분 이 공법적 사고하게끔 만들어갖고 내가 여러분 공법 박사 만들어줄게, 박사. 공법 50점 맞는 강의 안 하고 내가 여러분 공법 박사 만들어주는 강의 해줄게. 여러분 공법 박사 되면 100점 맞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100점 맞을 거 아니에요. 박사 됐는데도 40점 맞을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저한테 수업 들어서 공인중개사 합격하면요. 나중에 나가서 실무할 때 써먹는 지식 가르쳐 드릴게요. 활용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 그러니까 쓰지도 말고, 적지도 말고, 듣고, 생각하고, 나누자고. 공부하는 것도 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을 거 아니야. 써먹으면 되잖아.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괜히 전화번호에다 전화 걸어. 선생님, 저기요. 내가 이게 중계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여튼 내 전화기를 폭파시켜버릴 거야, 내가. 은행인지 알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